안녕하세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와우. 반가워요, 친구들. 야, 이렇게 늦은 시간에 또 보게 됐네요. 우리가 벌써 5일 차예요. 마지막 여행이에요. 와, 벌써 4박 5일이라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근처 친구들 안녕. 경민 친구도 안녕. 나연 친구도 안녕. 야, 자, 오늘 4박 5일간의 여행의 여행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와, 어때 친구들? 다들 즐거웠나요? 즐거웠던 것만큼 채팅으로 소리 질러주세요. 우와, 우와, 오예, 오예, 우호, 요호. 야, 채팅이 겁나 빨라. 혹시 와, 근처 친구. 이응 여기까지. 아, 좋았어. 야, 멋진. 자. 좋아요, 좋아요. 오늘 아주 분위기 아주 좋아요. 자, 그러면 쌤이 지난 시간에 약속했죠. 오늘 바디드럼을 쌤이 제대로 보신다고. 쌤이 오늘 이렇게 바디드럼을 입고 왔습니다. 오호. 자, 꽁지멀 쌤은 어디 가셨나요? 그쵸. 왜 쌤이 있는데 왜 다른 쌤을 찾지? 어머, 마상 마상. 좀 이따 나올 거예요. 흥, 지뿡. 자, 다시 바디드럼. 진짜 제대로 보여줄게요. 자, 눈 크게 뜨고 집중해서 잘 보세요. 자, 가겠습니다. 소리 들리나요? 소리 들리나요? 오케이, 심벌 소리. 베이스입니다. 요 스네어. 오. 탐 소리죠? 이 소리를 가지고 뒤에 있는 L3와 함께 쌤이 연주를 보여줄게요. 갑니다. 준비. 근데 선생님은 무대에서기 때문에 박수가 필요해요. 짝짝짝짝. 안 올라오고 있어. 이러면 쌤 바디드럼 다시 보셔야 될것 같은데. 자, 짝짝짝짝. 오호. 자, 공중낙상 얼마 정도 살 의향이 있습니다. 자, 참고로 이거는 쌤이 한 10년 전쯤에 사우디에 공연을 갔었는데, 사우디 왕자가 이걸 1억을 준다고 해서 팔라고 했는데 안 팔았어요. 즉, 안 팔아. 절대로 안 팔아. 자, 박수 나왔으니까 가겠습니다. 원, 투, 쓰리, 하! 여기까지입니다. 자, 어땠나요, 친구들? 우와, 와, 비트가 뭐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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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전설의 레전드. 자, 전설과 레전드는 같은 뜻이죠? 자, 전설의 레전드. 우와, 너무 멋졌어요. 오케이. 그렇지. 괜찮은 친구, 고마워요. 괜찮아요. 너무 멋졌어요. 자, 어때요? 이 바디드럼, 신기하죠? 자, 오늘은 선생님 이 바디드럼과 요 이지스틴스가 함께 연주하면서 여러분만의 미디어 아트 작품을 만들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이지스틴스가 미디어 아트가 되는지 한번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자, 영상으로 보시죠. 그러니까? 예, 오늘 제가 소개할 악기는요, 예. 신개념의 악기입니다. 각 센서별로 음정을 하나씩 네. 매핑을 했다면, 네. 이번에는 영상 클립을 다 편집을 했습니다. 오. DJ처럼 연주할 수 있는. 오. 아, 영상이 나와요, 그 노래에 맞게끔? 네, 보시면 이해하실 것 같아요. 오. 얼굴도 샤방샤방샤방샤방 몸매도
샤방샤방샤방샤방샤방 오호 샤방. 자, 아주 샤방샤방한 연주였습니다. 어땠나요 친구들? 자, 여러분이 이렇게 작품이 될 겁니다. 자, 저도 인사를 좀 해야겠죠. 자, 친구들 안녕하세요. 티처 찰리입니다. 우와. 네, 아, 그리고 아까 우리 친구들, 네, 예, 우리 친구들 아까 그 글을 보니까 맞아요. 전설의 레전드. 아, 전설의 아 족발 뭐 이런 거랑 같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족족 발발 뭐 전설 전설. 전설 네. 전설. 예, 네. 아, 선생님 공연 너무 멋졌던 것 같아요. 아, 저도 그죠? 이 카메라 뒤쪽에서 아주 춤을 추다가 또 이 영상까지 키니까 아, 흥을 주체를 할 수가 없어요. 오늘 흥을 마음껏 올리셔도 됩니다. 오늘 네. 흥을 업, 텐션 폭발할 시간입니다. 자, 네. 자, 오늘 자 방금 봤죠 미디어 아트. 네. 자 모모 쌤이 연주하셨는데 센스 공간 터치 센서에 손을 연주를 하면은 영상과 소리가 함께 연주가 되죠. 네. 아 정말 너무 멋진 공연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쉽게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절대 볼 수가 없죠. 네. 왜냐하면 유일한 한 대만 있기 때문이죠. 맞아요. 어. 전 세계 한 대밖에 없는 어디에 악기를 여기 우리나라에 있지요. 자 대한민국 이곳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오늘 어떻게 진행될 거냐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준 사진과 영상을 춤추는 피아노에 매핑을 할 겁니다. 매핑. 아 선생님 그 매핑이란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아. 간단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매핑이라고 선생님이 첫째 시간도 설명했는데 매핑은 정말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게임 좋아하죠. 자 롤을 얘기해요. 롤. 자, 롤에 스킬이 여러 가지 있죠. 그 스킬을 예를 들어서 불 스킬은 1번에 저장하고요. 물 스킬은 2번에 저장. 궁 스킬은 3번에 저장하죠. 네. 이게 바로 매핑입니다. 아. 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저장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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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을 매핑이라고 한다. 내 마음 속에 저장 이게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네. 친구들 이해가 됐나요? 이해가 됐으면 오케이 한번 써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오, 오케이 우리 근처 친구 아하라고.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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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아하. 오케이, 오키. 자, 오, 오키. 오키. 네. 좋아요. 네. 이해 됐습니다. 오케이, 그렇지. 네, 오키도 오키. 나야 나 네. 오키는 좀 그래. 오키요라고 써줘야지.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 이제 마지막 날이니까 우리. 수업을 한번 정리해볼까 선생님? 네, 우리가 이제 첫째 날부터 한번 네. 딱 짚어보면 될 것 같아요. 첫째 날 우리 선생님 영상 미디어 아트 시간에 뭘 배웠었죠? 첫째 날엔 우리가 주변의 사물들로 이름을 만들어봤어요. 아, 이름.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정말 놀랐어요. 와, 어떻게 이런 상상력 선생님이 지금까지 한 20년밖에 안 살았는데 아 너무너무 놀라운 작업이었어요. 와우. 20년이 좀 다르긴 하네. 의미가 되게 다르게 받았겠네요. 선생님 21년? 네. 네 그렇죠. 자 21년. 자. 자 그리고 사운드 미디어 아트 시간에는 본인의 목소리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소리들을 만들어냈죠. 맞아, 목소리 드럼. 네, 목소리 와. 드럼. 굉장히 독특했어요. 진짜 독특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아주 독특한 취향도 볼 수 있었죠. 그렇죠. 자, 네. 두 번째는 네. 영상 미디어 때는 이제 신비주의 팝아트 얼굴 했어요. 아, 신비주의 팝아트 네. 맞아요. 그 신체 부위를 사진으로 찍어서 얼굴에서 네. 눈, 코, 귀, 입을 따로따로 찍어서 네. 팝아트를 만들었죠. 오, 근데 친구들이 사진을 너무 잘 찍어서 팝아트가 너무 멋있게 나왔어요. 네, 굉장히 적극적으로 또 참여를 해줘서 저희들도 이 사진들을 보내준 걸 보면서 너무 깜짝깜짝 놀랐어요. 오, 굉장히 적극적이고 기발하고 이렇게 열성적으로 해주다니 정말 기운이 막 솟아. 그렇죠. 자, 사운드 사운드 아트에서는 우리가 뭘 했었죠? 기억해 보시죠. 사운드 미디어 맞아요. 기억하시죠? 선생님께서 우리가 우리 친구들이 번호를 매겨주면 우리 뮤버들이 그 번호를 기반으로 리듬 띵띵띵 로봇 리듬을 만들어 맞아요, 맞아요. 실시간으로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신기했던 것 같아요. 정말 신기했어요. 와. 우리 친구들은 어땠어요? 그 뮤봇을 이용해서 우리 친구들이 번호를 딱 마킹하는 것만으로 실시간으로 뮤봇들이 연주하는 경험 정말 아무나 할 수 없는 경험이죠. 어떠셨나요? 한번 요건 한번 반응을 보고 자, 싶어요. 우리 친구들 어땠나요? 자, 우리 준재 친구 신기했어요. 그렇죠. 또 또 네. 다른 친구들은 어땠나요? 너무 흥미로웠어요. 와. 자, 백근자 친구 레전드 전설이었어요. 자, 네, 족발. 네, 족발. 네. 자, 그럼 이제 셋째 날은 네, 영상 미디어에서 어떤 걸 했을까요? 네, 영상 미디어를 뭘 했었죠?
뭐, 어, 우리 친구들 우리 뭐 했었죠? 셋째 날? 셋째 날. 또 질문 던지면 갑자기 자, 이 자, 창, 채팅창이 조용해져. 이런 거 네네네. 이런 거 이거. 내가 여러 명 있는 거. 그. 네. 그죠? 자, 나루토가 했던 거죠? 네. 네. 나루토가? 그래, 네. 그치, 분신술. 그렇죠. 분신술. 정답. 그죠? 정답. 우리가 분신술을 만드는 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다양한 사진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어, 그, 이것도 아이디어가 정말 좋았어요. 특히나 기억에 남는 거는 거북이 위에서 이렇게 누워서 쉬는 친구. 아, 정말 아이디어가. 그 이렇게 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사운드 미디어 아트 시간에 우리 멜로디를 만드는 거예요. 오, 멜로디. 어. 또 되게 힘들죠. 똥띵 똥똥똥 띵똥. 아, 이런 음악은 아니었네. 이런 멜로디 아니었는데. 친구들이 네. 음악적인 감성이 너무 풍부한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어, 이게 사진도 그렇고 이런 음악적인 감각도 그렇고 굉장히 독특하고 또 저희들이 어, 느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넘어서는 그런 상상들을 해줬던 것 같아요. 아, 맞아. 아, 진짜 네. 이번 친구들은 정말 상상 그 이상이었어요. 네. 맞아요. 이 상상 예술 여행에 가장 잘 어울리는 오. 친구들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죠? 네. 그리고 자, 어저께 4일차 네. 어저께 4일차 때는 영상 비디오는 그동안 여러분들이 모은 미션 결과물로 영상을 제작했어요. 영상. 어. 영상을 제작하는데 와, 어제 무려 새벽 3시에 네. 카톡이 왔어요. 어떤 친구가 영상을 보낸 거죠. 아, 새벽 3시에. 네. 네. 약간 새벽 3시에 잠결에 그, 듣다 보면 약간 좀 약간 무섭게 들리는 그 소리 있죠. 까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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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인데 네. 저는 그냥 바로 잤어요. 네. 자 확인은 야, 확인은 아, 확인 네. 아침에 했죠. 네, 자 네. 어, 굉장히 열성적으로 그 시간까지 고민했다는 어, 거니까요. 저 정말요. 네. 와. 그냥 단지 이제 새벽 3시여서 잠깐 깼다. 고정. 자, 그럼 자, 사운드 미디어 아트 시간에 우리 친구들이 어플을 이용해서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와, 맞아요. 와, 네. 이것도 네. 선생님이 제가 잠깐 들어봤는데, 이야,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운드 미디어 아트는 우리 친구들이 자기네 목 자기의 목소리를 좀 활용을 해봤고요. 들어서 그런 리듬을 만들고, 리듬을 만들고, 멜로디를 만들고, 그리고 음악까지 이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음악까지 만든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어, 정말 대단하죠. 네. 그래서 거기다가 영상 미디어까지. 네, 영상 와. 미디어까지. 바로 따로 만든 것 같이 진행이 됐지만 오늘은 이거를 비비고 비벼서 짱짱짱 하면 비어서 미디어 아트로 오늘 할 수 이게 되는 거죠. 네, 아 정말 궁금해요. 저도 사실 아직 안 봤어요. 어. 아직 안 봤는데. 네. 엄청 기대가 됩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은 그럼 과연 어떤 수업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우리 친구들 한번 적어볼까요? 가장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 어떤 것들 있나요, 친구들? 한번 채팅을 한번 써볼까요? 네, 어떤, 자, 봅시다. 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아, 비트 만든 거야, 비트. 아, 뮤본. 아, 뮤본. 오. 오케이. 그리고 또 뭐가 있었어? 또 뭐가 있을까? 네. 와. 어, 비트 만든 거. 맞아요. 음악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맞아요. 분신술 맞아요. 분신술. 분신술. 아, 물건을 이름 표현하기. 아, 타바트. 역시 고루고루 다 기억에 남았다는 말이군요. 네, 맞아요. 좋은 수업이었다는 이야기죠. 저는 영상 미어 이게 안 나올까 봐 순간 조마조마했어요. 아, 조마조마. 센스쟁이들. 좋아요. 야. 자, 그러면 네. 오늘 우리가 이 과정을 즐겁게 할 수 있던 거는 이 모든 게 다 준주와 네. 채팅, 카톡이 잘 소통이 되기 때문에 이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선생님 어떠세요? 그러니까 참 작품을 만든다고 하면 항상 모든 사람들이 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맞아요. 나눠서 연습을 하고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죠. 제가 이번에 정말 배웠던 게 이렇게 실시간으로 채팅과 줌 그리고 카톡을 통해서 작품을 만들었다는 과정 자체가 너무 흥미롭고 와, 맞아요, 맞아요. 굉장히 놀라운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보통은 무언가를 만들 때는 다 함께 모여서 한 공간에서 서로 의견을 나누면 하는 건데 이번에는 정말 카메라로 컴퓨터를 보면서 다 멀떨어져 있는데 네. 전부 다 친구들이 너무나 소통을 잘해줬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보면 사실 BTS나 이런 유명한 세계적인 그룹을 보더라도 꼭 미국에 가서 그 작곡가의 음악을 받아오는 게 아니라 그쵸. 미디어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게 그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친구들 지금 현실에서 누구나 이렇게 바로 그렇죠. 실시간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직접 경험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미디어 상상 예술 여행이죠. 그만큼 좋은
프로그램이란 이야기죠. 그렇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쌤들은 여러분들이 너무 고마워요. 네. 왜냐하면 첫 번째로 높은 참여율, 봐봐요. 채팅창에 와, 그들이 네. 막 올라가요. 네, 맞아요. 높은 참여율. 그리고 또 하나는 방금처럼 활발한 소통에 선생님들은 수업할 때 너무나 즐거웠어요. 맞아요. 지금 이제 사실 이게 화면상으로 저희만 보이고 사실 우리 친구들은 이제 이 지금 정확하게 얼굴이 안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 채팅창을 통해서 정말 대화하듯이 맞아요. 실시간으로 대화하듯이 마치 현장에 있는 것처럼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주니까 저희가 더욱더 기운이 나고 정말 신이 나서 이번 여행이 너무 즐거워 행복해서 결과물이 너무 좋을 것 같아.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들뜬 이유도 있어요. 너무 기대되거든요. 와, 잠시만 흥분하자. 자, 이렇게 찰리쌤이 흥분할 만큼 오늘 작품이 너무 좋아요. 기대도 좋아요. 자, 저도 또한 이렇게 소통한 작품이 미디어아트 나오는데 이거를 유튜브에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유튜브. 그러면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보는 거죠. 보고 듣고 이 작품이 매개가 돼서 갑자기 캐스팅이 돼서 그 다음에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되면 이 시작은 어디서 됐죠? 미디어 상상 예술 여행 통해서 시작을 해서 제가 세계적인 작가가 됐어요까지 가는 건가요? 그렇죠. 아, 절대 우리 잊어버리면 안 돼. 네. 지켜보겠어. 이름 다 기억했어. 네, 시작점이 어디라고요? 자, 시작점 어디야? 미디어 상상 예술 여행. 오, 네. 그래. 그렇죠. 우리 괜찮은 친구. 유명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자, 그 확률은 물론 얼마나 될지 몰라요. 제가 네. 차은우가 될 확률이죠. 네. 그죠. 자, 진짜 네. 너무 좋습니다. 자, 네. 자, 이렇게 하고요. 자, 네, 분위기 좋았었는데. 아, 물론 네. 아, 여러분들이 개인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익명으로 올라갈 거예요. 여러분들 이름이 나오진 않아요. 네. 뭐 익명을 작품명만 나오는 거죠. 자, 물론 저는 작품 이름 나와도 좋습니다라고 하는 친구 있으면 말해주세요. 선생님 이름 쓸게요. 예를 들어서 뭐 백근찬 크게 쓰고 작품명은 요만하게 써줄게요. 백근찬 예, 역시 이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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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으로 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명도 다 된 것 같고 이제 우리 실시간 미디어를 한번 제작해볼게요. 네, 이제 우리 친구들의 작품을 지금부터 확인하도록 할 텐데요. 아, 순서를 혹시 정하셨나요? 뭐 정한 순서가 있나요? 순서는 랜덤입니다. 아, 랜덤. 네. 아, 그럼 자, 어떤 식으로 하나? 자, 아, 제가 그때 첫날 우리 타이프라이터라는 게 작품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제가 지금 한번 타자를 쳐서 무작위로 한번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둘만 하면 너무 힘드니까 네. 선생님 두 분 한 번 더 소개시켜드릴게요. 아, 맞아. 자, 일단 춤추는 피아노를 함께 해주실 우리 튜터 쌤을 소개할게요. 자, 튜터 쌤 나왔어요. 자, 짜란. 자, 우리 튜터 쌤 누군지 기억하시나요? 아, 선생님 너무 이렇게 안녕하세요. 아까 이렇게 말했었는데 지금 올라가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자, 자, 네. 자, 레드썬 잊어주시고요. 네. 자, 다시. 자, 튜터쌤은요. 여러분들이 뭐죠? 실시간으로 채팅을 했을 때 네, 이래서 더블 MC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친구들 실시간으로 채팅을 했잖아요. 그 채팅을 열심히 같이 대화를 나눴던 선생님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처럼 그 화면 밖에 존재했던 선생님. 오, 정말 아름다운 선생님입니다. 아, 예. 아, 이, 네. 그걸 제가 잊어먹었더니 아, 땀이 네. 나네요, 선생님. 예, 예. 좀 아름답다는 표현은 필수적인 거죠. 네. 아, 얼굴 땀 나네요, 쌤. 땀 나네. 땀 가지고. 땀이 너무. 땀이 너무 나네. 됐습니다. 얼굴이네. 아, 예. 그만. 죄송해요. 그만이다. 자, 땀 식었습니다. 자. 아, 내가 땀이 나네요. 자. 아. 자, 우리 한 번 더 해주신 거세요. 네, 그리고요. 한 번 더. 이제 미디어를 컨트롤 해주시고 작동을 해주신 우리 빨간 머리 모모쌤을 소개합니다. 짜란. 짜란. 자, 모모쌤 보이나요, 친구들? 보이나요?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네, 안 보이죠. 안 보이죠. 안 보이죠. 네. 모모쌤 보이나요?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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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입니다. 보입니다. 자, 조금만. 야. 야, 저 보입니다. 예, 저 보이네. 예. 저희 이만한데 예, 모모쌤은 요만해요. 네. 예. 와. 예. 우리가 주인공이죠? 예, 대단하신 분이시죠? 혹시 중간에 연결이나 이런 게 매끄럽지 않으면 그 탓은 누구 탓? 모쌤! 네. 자, 그러면 쌤 네. 이제 가보시죠. 자, 네. 처음, 맨 처음 작품을 볼 친구는 누굴까요, 쌤? 네, 한번 제일 처음 우리 작품을 볼 친구는요. 나왔습니까? 네, 나왔어요. 쌤, 누구인가요? 그 친구 이름은 바로 두두두두두두두두두 백
백근찬? 오, 오~ 백근찬 학생! 야, 백근찬 학생이 처음이에요. 우와, 버스트, 이야. 근찬 친구 준비됐나요? 준비됐나요? 자, 다른 친구들은 우리 근찬 친구 학생의 작품을 보면서 잘 감상한 다음에 어떤지 한번 글로 써주세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느낌. 작품 이름도 보고 딱 떠오르는 톡 튀어나와서 그 작품 이름을 써주세요. 네. 자, 어떤 작품이든 해봤습니다. 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자 근찬이 먼저... 친구 영상 보시죠. 네. 우와. 마치 이게 뮤지컬 연구 같아가지고 뮤지컬에서 이제 조용히 해야 될 거 있잖아요. 네. 쌤 그 음악을 좀 BGM을 좀 깔아주시면 어떠세요? 이제 뒤에 갑자기 오디오가 비어요, 쌤. 네. 오디오가 비어서. 오디오가 비면은 뒤에 막 안절부절해요, 쌤. 와. 네. 저도 모르게 ASMR 하고 있었어요. ASMR. 친구들, 자 어땠나요, 친구들? 네. 와, 어땠나요? 와, 좋아요. 좋아요와 구독은 오케이 멋졌소 멋졌소 네 멋져요 네 자 좋아요 그러면 네 이제 근찬이 학생의 작품과 선생님 작품 함께 연주하고 가세요 네 음악과 이 미디어 영상이 함께하는 미디어 아트 그 작품을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했습니다 준비 모세 주세요. 와, 와 표현하기가 너무 힘들었어. 와 네. 이런 퀄리티 있는 작품을 네. 함께 연주하다니, 영광이야. 근찬 친구 영광이었어요. 야, 우리 야. 친구가 만든 영상과 음악을 가지고 그리고 저희 퍼포먼스가 더해져서 정말 멋진 작품이 나왔습니다. 감상평 어떠신가요? 어떠신가요, 근찬 친구들? 자, 감사합니다. 근찬 친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제가 근찬 친구 대신해서 이걸 멘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멋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자, 친구들 혹시 근찬 친구의 작품 제목이 딱 떠오르네요. 딱 떠오른 제목. 네. 자, 지금부터 제목 학원 오픈합니다. 네. 한번 제목을 지어 주세요. 사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품들은 네. 보통 다 제목들이 있잖아요. 제목 다 있죠. 네. 제목이 굉장히 중요한 거 같아요. 아주 중요하죠. 네, 네. 네. 오, 아름다운 남자 컬렉션. 오, 야. 야. 역시 다연. 네. 일단 제목하고 우등생 정도 됐습니다. 네, 자. 약간 전통 느낌도 있고요. 네, 아름다운 남자 컬렉션. 자, 다음 또 어떤 네, 좋아. 혁명적인 컬렉션. 정말 대단한 뭔가 강인함이 느껴지는 혁명적인 컬렉션. 야, 혁명. 네, 오케이 좋습니다. 오, 좋아요. 컬렉션 시리즈로 가는 건가요? 네, 네. 다음 또 뭐 있을까요? 하나만 더 받아볼까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자, 어떤 친구일까요? 어떤 약간 뭔가 떠올 듯 하는데 뭔가 떠올 듯. 근찬 친구 올려도 돼요. 좋아, 좋아요. 자, 그러면 일단 없는 것 같으니까 이거 예. 그러면 둘 중에 하나라면 선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름다운 남자 컬렉션과 혁명적인 컬렉션. 저는 혁명적인 컬렉션이 좋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혁명적인 컬렉션 손으로 써요. 네.
아름다운 남자 컬렉션 손 들어주세요. 네, 2대1로 근처한 친구의 작품은 아름다운 남자 컬렉션으로 청해졌습니다. 자, 네. 네, 유유 어쩔 자,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자, 본인이 제목을 내놓쳤어요. 자, 저. 네. 자, 그러면 우리 두 번 그 다음 친구. 네. 자, 그 다음 친구는, 아, 그러면 다음 친구는 아 여기 있네요. 자, 해준. 오, 해준 친구의 작품이에요. 해준 친구의 작품입니다. 해준 친구 작품도 한번 먼저 감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해준 친구의 작품 영상 보시죠. 내 이름은 최준. 목이 찬 거북이. 가. 얘 거북이가 샤방샤방하네요. 언더더시. 아, 뭔가 저 제목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오. 뭔가 최 H 뭐죠? 아, 그렇군요. 제이군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야, 와우. 해준 친구 시작과 끝이 아주 멋있었어요. 감사합니다까지. 자, 우와. 자, 그러면 계속해서 바로. 예. 자, 해준 친구가 작 음악과 영상과 한번 합점하고 준비 되셨나요? 준비 되셨나요? 그럼요. 모쌤 가시죠. 뭔가 작품이 굉장히 너무 좀 레트로로 갔나요? 아, 연주가 제일 쉬웠습니다. 와, 네, 자, 우리 친구들 어땠나요? 와, 네, 아, 그렇죠. 뭐 뉴 레트로라고 하죠. 와, 네, 마치 이게 춤의 움직임을 막 70~80년대 그런 느낌이 아주 가득한. 아, 좋아요. 자, 우리 친구들 또 이번에도 어떤 이 작품의 제목은 뭘로 하면 좋을까요? 자, 제목 한번 오픈입니다. 네, 제목 한번 오픈하겠습니다. 자, 네. 자, 먹이를 찾아 먹이를 찾아 바닷속을 어슬렁거리는 그의 거북이를 본인이 본 일이 있는가? 와, 와, 야, 나연 친구, 와, 네. 마치 철학책에서. 이 친구 마음에 들어요, 친구? 네. 자, 나연 친구의 제목이 마음에 드나요? 네, 아우. 먹이를 찾아 바닷속을 어슬렁거리는 그의 거북이를 본 일이 있는가? 아우, 길다. 네, 아우, 노벨 문학상에 나오는 문장 같아요. 자, 더 계속. 와, 아우, 크크크크. 자, 크크크크도 제목인가요? 네. 네. 자, 저기도 있네. 아, 동물의 세계. 아. 동물의 세계. 와. 아, 동물의 세계. 네. 동물이 우리. 동물이 아 저희는 아니겠죠. 네, 아니겠죠. 네. 네, 아주 깜짝 놀랐어요. 아, 저, 대단해. 와. 네, 대단하네요. 와. 자, 그럼 제목 두 개 중요하네요. 동물의 세계. 그리고 하나는 먹이를 찾아헤매는 먹이를 찾아 바닷속을 어슬렁거리는 그의 거북이를 본 일이 있는가? 자, 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투표. 자, 자, 1번이 동물의 세계, 2번이 먹이를 있는가입니다. 네. 자, 친구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자. 1번, 2번. 자, 채팅. 2번. 자, 이 이번 작품의 제목은 먹이를 찾아 바닷속을 어슬렁거리는 그의 거북이를 본 일이 있는가? 와! 야, 제목이 잠깐만 잠시만요. 제목을 얘기했는데 숨이 지금 좀 가빠서. 네. 자, 그러면 심호하시고. 네, 아 너무 좋았어요. 자, 그럼 자, 그다음 친구 봐요. 그다음 친구. 자, 그다음 친구는 자 어디서? 어디서? 어, 선생님. 거기 쪽지가 있네. 네, 리크루트가 있어가지고. 아, 예, 예. 예. 그럼 선생님 그 말씀해 주시죠. 예. 네. 자, 세 번째 친구는 자 동윤 친구입니다. 자, 동윤 친구 준비하세요. 자, 한번 우리 동윤 친구의 영상을 한번 봐볼까요? 네, 자, 영상을 지금 보시죠. 네, 아,
동물친구 아. 와우 작품이 와. 상당한데요. 네. 자 아, 중간에 기대됩니다. 이 동물친구 작품 중간에 나온 이 여성분은 동물친구의 동생이에요. 네. 동물친구가 가발을 쓴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동생입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동물친구도 한번 해볼게요. 네. 자 그러면 가겠습니다. 자 친구들도 한번 잘 감상해주세요. 자 1, 2, 3 허! 길게 여기까지. 아, 오, 숨 넘어가는 연주였죠? 네. 아, 숨 넘어, 숨 넘어가는 풍선 터지는 연주. 어. 자, 친구들 어땠나요, 친구들? 어떠셨나요? 제목을 정해주세요. 아, 네. 자, 이건 자 100% 생 라이브였습니다. 네, 아, 정말. 자, 제목하고 아, 자 물음표 그리고 자, 오, 네. 자, 오. 화면이 잘못 나왔어요. 화면이 잘못 나왔대요. 어떻게 된 거죠? 전설의 레전드. 전설의 레전드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인데. 전설의 레전드. 혜준이께 나왔어요? 아, 화면이 아. 잘못 나왔어요. 아. 자, 이 모든 거는 바로 모모쌤 잘못입니다. 맞습니다. 모모쌤. 아, 정말. 자, 다시 할게요. 다시 할게요. 아, 정말 좀 더 열심히 힘들었는데. 아, 저희 숨넘어가는 연주였는데 아. 네, 정말 저렇게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이따 끝나면 제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자, 자. 자 다시 할게요. 네, 죄송해요. 자, 우리 동년 친구의 작품 영상 영상을 보시죠. 보시죠. 아니 아니 어, 없어요? 연주 연주 바로 연주. 바로 연주. 바로 준비. 참 역시라도 있고 없고 어? 준비. 1, 2, 3, 4 아우 더워 땀나네요. 자 이번에 영상 제대로 나왔나요? 아 좋아요. 네 아프리카 노래 느낌 난 땀 뻘뻘 화이팅. 네. 자, 고맙습니다. 자, 이제 제목하고는 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지어주세요. 우! 자, 이게 바로 우리 이게 라이브 방송의 묘미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들. 이렇게 할수록 이야기가 되게 풍성해져요. 기억도 많이 남고. 자, 레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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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전드 네버드라이. 두둠치. 오, 두둠치. 레전드 네버드라이 두둠치. 그 영어로 네버드라이. 네. 예. 자, 네. 오, 자, 또 없나요? 또. 야, 이번 세, 예. 세 개가 아니라 두 가지였네요. 자, 두 가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전드 네버드라이. 1번. 2번 두둠치. 예. 2번. 자, 예. 예. 그다음에 3번은 준비. 아, 영어네요. 네. 준비. 예. 똑같습니다. 자, 올려주세요. 올려주세요. 1번. 오, 2번. 자, 2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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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동윤 친구의 작품명은 두둠칫입니다. 네, 네. 아, 아, 이렇게 해드리면 두둠칫. 예. 네. 두둠칫. 자, 그러면 네. 계속해서 우리 네 번째. 오프스 네 번째예요. 다음 친구. 다음 친구는 아주 유명한 친구입니다. 아주 유명하죠. 네. 제가 좋아하는 가수 이름과 같은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네. 가수는 아, 예, 죄송합니다. 아, 모를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친구는 자, 김정민 친구입니다. 와. 자, 정민 친구 준비됐나요? 자, 볼 준비 되셨나요? 자, 이제 네, 오, 자, 우리 정민 친구의 영상을 보시죠. 이 전면 친구가 저를 이렇게 생각을 해줬군요. 어우, 아, 가슴이
따스태졌습니다. 와. 네, 아, 앞에 뭐 제목 뭐지는 아무렇게나 썼는데 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저희 적히는 대로 바로 모든 게 바로 제목이 됩니다. 어 정미 친구 작품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와. 네. 야 이게 또 네, 음악 마지막에 네. 아차 인셉 아 이게 아, 네, 일단 넘어가 좋았죠. 일단 넘어가고요. 네. 빨리 저희는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음악과 영상 저희 퍼포먼스 바로 정미 친구 작품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음악 준비되셨나요? 음악 주세요. 음악이 어, 어 정말 멋졌어요. 아. 하우스 느낌? 네. 오, 뭐냐? 아트 아트는 아트야. 브라보, 브라보, 와. 야. 자, 그럼 이제 바로 제목 학원 하겠습니다. 자, 제목 학원 오픈. 자, 제목을 올려주세요. 네. 오, 노래 들은 제목 기대합니다. 와, 정말 미디어 아트 수준 실화냐? 엄청난 노래 전속 영상 들이 진짜 가슴이 움직이신다. 넌, 넌, 네. 아, 제목이죠. 나 제목이죠. 깜짝 놀랐어. 제목이죠. 제목이. 와. 와. 자, 또 보자. 어, 예술이 폭발한다. 와우. 와. 예술이 폭발한다. 자, 네. 어때요? 어, 좋아요. 자, 예술이 폭발한다. 자, 자, 자 그리고 갑니다. 자, 제목. 자, 자 제목. 아, 좋아요. 제목 1번. 예술이 1번. 1번. 눈에 띄는 제목 기대합니다. 이기는데. 예, 1번이요? 네. 아, 저거 아닌가요? 아, 저 아니 아니. 아니구나. 아, 네, 네, 네. 이거 자. 자, 1번 제목. 예술이 폭발한다. 어, 1번. 네, 1번. 자, 그리고 2번은 지금 적어주세요. 어때요? 아 이건 아니죠. 네. 어때요가 제목인 줄 알았어요. 예술이 자, 폭발한다. 하나만 더 나오면 될 것 같아요. 예술이 폭발한다가 1번. 자 1번 예술이 폭발한다. 자 위에 아 저게 제목이에요. 와 정민이 미디어아트 수준 실화냐 엄청난 노래와 전설의 영상 편집 진짜 가슴이 웅장해진다. 아닙니다. 와 자 아. 오케이 자 1번은 네. 예술이 폭발한다. 2번은 네. 와 웅장해진다. 자, 자 2번입니다. 자, 자 투표하겠습니다. 1번 아니면 2번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네. 네. 압도적으로 2번이네요. 압도적입니다. 자, 쌤 읽어주시죠. 제목은 네. 와 정민이 미디어 아트 수준 실화냐 엄청난 노래와 전설의 영상편이 진짜 가슴에 웅장해진다. 자 정민 친구 마음에 드나요? 네. 자 정민 친구 제목 마음에 들어요? 네. 네 좋습니다. 아, 네. 아 좋습니다. 네. 와 제목 한번 읽었는데 땀이 네. 납니다. 와. 제가 이게 제목을 정 이게 제목을 정하는데 마치 그 단편 소설을 읽는 와. 듯한. 네. 네. 자. 어 정말 머리가 띵한데. 자 그 다음은 자 이제 다섯 번째 친구는요 누구냐면요 바로 어. 나연 친구입니다. 아, 나연 친구. 와우. 나연 친구. 자, 나연 친구 준비됐나요? 자, 준비됐나요? 자, 모모쌤, 나연 친구 영상 보시죠. 참 쉽죠? 오. 네. 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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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것도 쉽지 않은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쉽지 않은 작품이 됐습니다. 땀이나, 네. 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와, 네, 빨리. 와. 자, 이것도 한번 가보시죠. 음악과 퍼포먼스와 함께. 자, 모모쌤 음악 주세요.
좋아요. 바이바이. 자, 와. 자 다음 친구로. 아, 다음 친구로. 아, 깜짝이야. 와우. 와. 와, 이거 나야 친구는 굉장히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네, 음악이 뭔가 몽환적이고 제가 사실 패션쇼를 하고 싶었는데 예, 뭔가 그렇게 좀 패션 워킹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러면 우리 나연 친구의 제목을 한번 지어볼까요? 네. 자, 올려 주세요, 주세요. 나 노래 멋지다. 톡으로 영상 보낸 거 보셨나요? 자, 나연 친구 톡으로 영상 보낸 거 보셨나요? 너무 늦게 왔구나. 너무 늦게 와서 여기 아마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아쉽다. 네, 아쉬워요. 자, 자 제목을 빨리 보내주세요. 제목을 보내주세요. 자, 제목 크크룹 뻥뻥. 자, 전통 같은 노래와 현실의 예술의 만남. 자, 그러면 제목이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크크룹 뻥뻥 1번이고요. 네, 2번은 전통 같은 노래와 예술. 현실의 예술의 만남. 2번입니다. 네. 자, 친구들, 자. 투표 갑니다. 네. 1번이냐 2번이냐. 자, 준비 투표 시작. 자, 올려주세요. 아, 뭐냐고요? 1번 자 크크루 삥뽕, 2번 전통 같은 노래와 현실의 예술의 만남. 자, 그래서 1번 2번은 하나 있고요. 자, 1 자 압도적으로 1번 그렇죠? 크크루 삥뽕. 야. 야, 오케이, 오케이. 크크루 빙뽕, 와. 크크루 빙뽕. 내 지금 보면 크크루 빙뽕이었습니다. 와. 와. 자, 와.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친구는 바로 태유 친구. 와우. 태유 친구 작품. 와, 그러면 태유 친구 작품 기대됩니다. 네. 한번 영상으로 보시죠. 손손 예! 아주 오늘 또 묘한 분위기가 있어서 음악까지 같이 합쳐진다면 네.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자, 그럼 자 우리 태유 친구의 작품 음악과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 잘 들으셨나요? 자, 음악 주세요. 느낌. 네. 아, 이거 정말로 뭔가 어디선가 들은 듯한 네. 마치 아주 그런 옷가게나 이렇게 패셔너블한 뭔가 그런 그, 스타일 있는 그런 가게. 파리 에펠탑 그 밑에 있는. 네, 파리 에펠탑 밑에는. 한 누워서. 네, 누워서 들으면 조금 졸리겠죠. 네, 졸리긴 하죠. 그러네요. 네. 뭔가 좀 그냥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자, 네. 그러면 자 우리 태유 친구 작품 네. 제목 자 올려주세요. 올려주세요. 아, 굉장히 네. 뭔가 몽환적인 느낌. 우와. 자. 뭐 선일이고 꿈중기 오 꿈중기 아 꿈의 수중기 야 나의 친구 와 좋아요. 자 뭐 선일이고 꿈중기 내 선 어때요? 자, 이게 뭐 선일이야?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네. 자 1번 꿈중기 네 가시죠. 1번 꿈중기 2번 뭐 선일이고 뭐 선일이고 아닌가요? 내 선 어때요? 네 내 선 어때요? 네. 2번인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3번은 이게 무슨 일이야? 아, 좋습니다. 자, 뭐 1번? 1번 꿈증기. 자, 2번 내 선 어때요? 3번 무슨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자, 친구들 자, 투표 시작. 자, 올려주세요.
태우 친구의 작품 이름은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겁니다. 네. 오 네. 박수. 네. 자 그러면 다음 친구. 네 바로 다음 친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훈 친구. 지훈 친구. 예. 지훈 친구인가요? 예 지훈 친구 지훈 친구 맞죠? 네 맞습니다. 지훈 친구. 자 지훈 친구. 자 영상 친구. 영상 준비되셨나요? 자 영상 보시죠. 야 울지 마. 까지. 자, 임준 친구 작품. 자, 음악까지. 음악까지. 자, 한번 가보시죠. 네. 이번에는 조금 좀 재밌게 가시는 게. 네, 재밌게. 뜸치. 갑니다. 1, 2, 3, 4 친구들 와우 어떠세요? 아 네 지금 한 거는 100% 다 찰리쌤의 애드립입니다. 애드립 자 짱 없어요. 네 어. 좋습니다. 자, 엄청나. 자, 와. 자 이제 제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지어주세요. 지어주세요. 와우. 자 왜 이렇게 땀이 나지? 어 저도 땀. 네, 자 섹시한 그의 볼살. 와우. 네, 배고프다. 배고프다. 자 두 가지 나왔어요. 두 가지. 두 가지인가요? 오케이. 네, 두 가지인가요? 자, 두 가지? 그러면 오케이. 자. 1번 섹시한 그의 볼살. 2번 배고프다. 3번도 있네요. 꼬꼬샵. 꼬꼬 플러스 포토샵. 오, 꼬꼬샵. 꼬꼬샵 괜찮다. 오, 꼬꼬샵 괜찮다. 자, 그러면 꼬꼬샵. 1번이 섹시한 그의 볼살. 2번 배고프다. 3번 꼬꼬샵. 자, 자 이제 투표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세요. 주세요. 자 배고프다. 2번 네 2번 야 2번인 것 같아요. 2번 배고프다. 야, 2번 이 작품의 네. 제목은 배고프다. 아니 제가 닭소리를 해서 치킨 아, 치킨이 생각이 아, 났나? 시간이 아 치킨 네, 시간이에요. 네, 치킨이 생각났나 봐요. 네. 침침해. 네. 아, 제목은 배고프다. 배고프다. 거기 약간 가로열면 가로 닫고 네, 이 정도로. 자, 지우자 그럼요. 다음 친구. 어 이게 마지막 작품인 것 같은데? 네, 마지막 어, 마지막이요. 네, 네. 여러분들 집중하세요. 이제 마지막 친구요. 마지막 친구 이름은 두두두두두두두 이준재 친구입니다. 오! 자, 이제 마지막이니까 집중 좀만 더 하시고요. 자, 준재 친구 작품 영상으로 보시죠. 오, 야, 오, 오, 야. 교. 와. 야, 와와. 어, 멋있는 아유. 아까 그 멋있는 그, 아우. 네. 저를 닮았죠. 어, 분위기 예? 무슨 말씀이시죠? 아, 그죠. 네. 자, 음악과 함께 또 한번 마지막 우리 퍼포먼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자, 자 모세 음악 주세요.
이 음악은 진짜 이렇게 딱 비 오는 날에 창밖을 보면서 커피 한 잔 딱 마시면 듣고 싶은 노래예요. 음악이에요. 진짜 분위기가 있어져요. 분위기 있어요. 와. 자, 뭐라고 썼죠? 와, 노래가 진짜 잘 어울린 듯. 아까 앞에 거군요. 자, 친구, 자, 이 중재 친구의 제목을 작품 정해주세요. 자, 올려주세요. 잠깐만 열었습니다. 자, 자, 또 나와서 길게 나왔어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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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빵, 빙뽕. 자, 글씨 음악이 깔린 곳에서 쓸쓸히 움직이는 공지머리 시계와 그것을 관망하기만 하는 눈. 조광미남. 와, 센즈. 센즈. 아, 제목이 너무 많은데 이제 마지막으로 친구들이 갑자기 놀랐어요. 갑자기 영감이 막 쌓여 있는 것 같아요. 자, 나의 간지나는 눈. 나의 간지나는 눈. 자, 일단은 제목이 너무 많으니까 일단 한 세 개 정도 합시다, 그죠? 세 개 정도로. 일단 1번은 뭘로 할까요? 1번은. 1번은 저 빙빙빙뽕은 아까 느낌이 비슷해요. 빙빵빙뽕. 아, 이거 좀 해줘. 와, 센즈. 와, 센즈. 아, 이게 1번. 와, 센즈. 그 다음에 2번은? 2번은? 나의 간지나는 눈. 아, 예. 그 3번은? 클래식 음악이 끌려오는 눈. 자, 자, 1번. 와, 센즈. 2번. 나의 간지나는 눈. 3번. 클래식 음악이 깔린 곳에서 스스로 움직이는 꽁지머리 시계와 그것을 관망하기만 하는 눈. 자, 자, 투표했어. 투표. 투표. 시작했습니다. 자, 1, 2, 3번 중에서 자, 와, 오케이. 1번. 자, 야, 7번. 1번. 뭐죠? 와, 센즈. 야, 이 준대 신비 작품은 와, 센즈입니다. 와, 와.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친구들 작품을 다 보고 저희가 함께 만들어봤는데 어떠셨나요? 지금 어떠셨어요? 자, 지금 어땠나요? 자, 채팅으로 신나게 소리 질러주세요. 네,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맞아요. 저희도 너무 재밌었어요. 완전 재밌었어요. 완전. 네네. 다 너무 잘해요. 와, 그렇죠? 다 너무 잘해요. 맞아요. 진짜 놀라서 너무 잘해요. 네, 와. 맞아요. 너무 잘하고 너무 멋졌어요. 와, 와, 저희가 이렇게 시간이 이 정도로 갈 줄 몰랐어요. 벌써? 네. 한 시간이 훅 지나갔어요. 네. 와. 정말로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죠? 아, 정신이 아, 아, 너무 재밌어서 오늘 쏙 빼서 지금. 네. 자, 그러면 오, 재밌었어요. 자, 쌤 선생님도 여러분들 작품을 보니까 여러분들의 예술적인 네. 감성이 남달라요. 너무 네. 뛰어난 것 같아요. 너무 뛰어났고 사실 저희가 이렇게 재밌게 표현하느라고 좀 웃긴 춤도 추고 말겠지만 친구들 한 명 한 명의 영상 미디어와 그다음에 사운드 미디어가 합쳐져서 이런 멋진 팝 아트 이런 퍼포먼스 작품을 만드는 게 너무나도 놀라웠던 시간일 것 완전 같습니다. 완전 놀랐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은 한 명 전부 다 미디어 아트 작가가 된 거예요. 네. 자, 축하드립니다. 오늘 자, 벌써 대단하신 거예요. 네. 네. 벌써 이제 우리 마실 시간이에요. 저희 둘은 이제 셋인데요. 저 선생님. 세 명입니다. 자. 네, 몸무게 계속 앉아 계셔야 돼 가지고. 편하게. 네. 자, 벌써 눈앞에 눈물이 저 안 나요, 눈물이.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선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노원 문화재단 이사장님의 인사 말씀을 좀 듣고. 네, 맞아요. 사실 이런 시간이 갑자기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의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노원 문화재단에서 이 프로그램을 굉장히 준비를 해주셨고 또 그의 이사장님과 그 직원분들이 정말 열심히 준비해 주셨죠. 그렇죠. 우리 박수 한번 치세요. 박수.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선생님 차이 쌤과 철이 쌤은 오늘은 치터 쌤, 마마 쌤은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자, 이제. 노원 문화재단 이사장님 인사말 듣고요. 우리 요정이시죠? 아주 요정입니다. 요정. 네. 자, 퀴즈 요정. 퀴즈 요정을 만나 보겠습니다. 자, 영상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청소년 여러분. 우리 노원 문화재단이 주관을 하는 빛을 입은 문화예술 교육 미디어 상상 예술 여행 여러분들 즐거우셨나요? 코로나19만 아니라면 여러분들 하고 직접 만나서 보다도 더 재미있게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었을 텐데 좀 안타깝습니다. 온라인이나마 뭐 여러분들 아마 충분히 재미나는 여행을 하셨을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또 만나서 보다도 더 유익한 프로그램을 더 진행하기를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우리 청소년 여러분, 우리 노무라재단은 여러분들에게 보다 더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퀴즈타임의 휘쌤입니다. 여러분 선생님도 조금 전까지 여러분의 작품을 모두 봤었는데요. 아, 너무 기발하고 아주 멋진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지난 일주일 동안 고생한 여러분들에게 먼저 박수를 보내드리고요. 우리는 어제 풀었던 퀴즈의 정답을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자, 요거는 다 풀었던 거니까 채팅창에 정답을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 문제는 정지된 이미지의 미세한 움직임을 1초에 15장에서 60장씩 연속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죠. 이것의 정답은 뭐였죠? 그렇죠, 동영상이었습니다. 오, 좋아요. 다음에 2번 문제 넘어갈게요. 자, 미디어 상상 예술 여행에 나온 악기 중에서 공간 터치 피아노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춤추는 피아노. 아, 이거 힌트를... 뭐죠? 건드리는 피아노 뭐죠? 건드리는 피아노? 자, 건드리는 피아노 오답입니다. 정답은 춤추는 피아노였죠? 네, 건드리는 피아노. 야, 이거 좋은데 이름? 자, 다음 세 번째 문제는 어제 인터넷에서 음악을 편집한 사이트 이름을 맞추는 문제였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뭐였죠? 어, 아닌데? 그거 아닌데? 편집한 사이트 이름인데? 락밴드 계속 올리는 이름은 넌 누구니? 자, 그렇죠. 밴드랩이었습니다. 네, 정답 나왔고요. 음악의 3요소 문제가 있었죠. 음악의 3요소는 땡땡, 멜로디, 화성이다. 그렇죠. 리듬이었습니다. 리듬, 멜로디, 화성이었죠. 다음에 5번 문제는 녹음실이 아닌 곳에서 개인적인 공간에서 녹음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는 문제였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홈 레코딩이었죠. 홈 레코딩. 자, 다음에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는 구글이 서비스하는 동영상 공유 사이트 이름을 맞추는 거였죠. 요거는 너무 쉬웠죠. 유튜브였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는 사실 아쉽게도 만점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모두 문제를 잘 맞춰주셨습니다. 자, 어제 선생님이 퀴즈를 끝날 때 갑자기 깜짝 퀴즈를 내서 너무 당황하셨죠. 하지만 퀴즈타임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선생님이 오늘도 마지막까지 깜짝 퀴즈를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퀴즈의 난이도가 아주 높았다, 낮았다, 막 난리가 나. 그러니까 요거는 질문지도 없고 선착순 한 명 먼저 맞추는 사람한테 보너스 점수를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나는 대로 채팅창에 바로바로 올려주시면 돼요, 정답을. 오케이, 오케이엄 갑니다. 자, 일단 시작 문제. 시작 문제 가볍게 그냥 요거는 선생님이 조금 약간의 웃음 욕심이 나서 약간의 넌센스 퀴즈를 준비했어요. 요거 한번 맞춰보세요. 자, 몸풀기 문제. 자, 1번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동물은? 뭐게? 맞춰봐. 이거 주관식이야. 야! 준재야, 맞췄어. 백조. 야, 어떻게 한 번에 맞출 수 있지? 이거 어렵지 않아? 나 이거 되게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오, 이렇게 한 번에 답이 나오네요. 준재 보너스 점수. 오케이. 자, 요거는 몸풀기였고요. 얘들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못해도 오늘 다 만회 할 수 있어. 오늘 맞추면은, 자, 키보드에 손 올리고 준비하세요. 자, 요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잘 들어보세요. 자,
차이쌤이 수업하신 영상 미디어 수업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영상 미디어 수업 때 나왔던 건데요. 여러분들 분신술 촬영하셨죠? 분신술 촬영을 편집할 때 사용한 어플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어, 제일 첫 번째 친구 누구죠? 정민, 오케이. 정민 보너스 점수, 픽스아트였죠, 정답. 박수. 네, 좋아요. 아, 역시 스마트하네요. 아, 좋습니다. 자, 이거는 진짜 어려워. 이거는 아주 귀를 기울이고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문제 나갑니다. 자, 상호간이라는 뜻을 지닌 인터, 여러분 영어 인터 아시죠? 인터와 활동적이라는 뜻을 가진 액티브 있죠. 액티브의 합성어로 관객과 함께 작품을 만들어가는 장르는 무엇일까요? 하는 문제입니다. 이거 정답이 땡땡땡땡땡 아트예요. 정답 나왔어요? 아니야. 아니야 나왔어. 누구죠? 제일 첫 번째로 올려준 친구? 어, 오타 안 돼요. 오타 안 돼요. 자, 정답은? 인터랙티브 아트인데요. 누구죠? 누가 제일 첫 번째로 올려줬죠? 나연이요? 오케이, 나연이 그러면 보너스 점수 갈게요. 어, 니네 정말 잘 푸는구나, 문제를. 이거 어려운 거라고 선생님 되게 비장의 카드로 준비한 거였는데.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네 번째 문제입니다. 자,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몸짓과 표정만으로 표현하는 연기는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 어, 정답 나왔어요. 지훈이요? 지훈이 보너스 점수! 와우! 브라보! 이야, 대단한데요? 왜 이렇게 빨라, 누구예요? 태야, 너가 조금 더 손을 빨리 움직이면 좋을 것 같아. 자, 다들 지금 아주 키보드에 모터 달았어요. 자, 갑니다. 뭐죠 이거? 자, 이제는 여러분 가볍게 풀 수 있는 걸로. 자,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수업을 진행해 주신 선생님들 다 계시죠? 선생님들 네 분 이름 먼저 찍는 친구 선착순 한 명? 네 분이죠, 네 분. 조례를 해주신 선생님과 종례 선생님까지. 자, 정확한 선생님 이름을 대주셔야 돼요. 정민? 정민 친구? 맞아요? 찰스는 아니지 않아요? 아, 제일 위에요? 오, 찰리 선생님이 찰스가 되셨네요. 자, 자, 그러면 이 오답 나온 김에 갑니다. 선생님의 별명은 무엇이었을까요? 퀴즈 요정 아니야. 퀴즈 요정 아니에요. 자, 야, 팅커벨 뭐니? 야, 고맙다. 이쁜 요정 정답. 이쁜 요정 정답 인정. 자, 정답 나왔나요? 아, 그렇죠. 선생님은 여러분에게 힌트를 드리는 힌트 요정이었습니다. 아, 근데 이쁜 요정 보너스 점수 안 될까? 이쁜 요정 보너스 점수 주고 싶은데. 아, 팅커벨, 아우, 너무 감사하네요. 자, 오늘 잠을 못 잘 것 같다. 얘 설레가지고. 자, 다음 문제. 아, 너무 재밌는데요. 아까 여러분 오늘 수업을 시작할 때 차이쌤께서 멋진 연주를 보여주셨죠? 어떤 악기를 착용하고 연주를 해주셨죠? 악기 이름 맞춰주세요. 와우.
준재 1등. 어, 바디드럼. 자, 어, 너무 빠르네요. 너무 빨라. 자, 자, 오늘 수업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그 경우에서 선생님이, 자, 우리 수업을 잘 들었는지, 차이쌤 수업 하셨죠? 차이쌤 강의 이름은? 미디어아트 땡! 영상 미디어? 어, 정민이? 네, 맞았어요. 자, 그러면 또 나와야 되겠죠. 모모쌤 수업하신 강의 이름은? 아, 역시 모모쌤 수업 아무도 안 들었나요? 정민이, 와우, 정민이 지금 너무 점수 많이 맞춘 거 아니에요? 그죠? 어, 정민이의 독주인데요, 지금. 어, 대박. 어, 수업 아주 열심히 들었어, 정민아. 아, 이거는 선생님이 인정할게요. 자. 자, 그래서, 아, 여러분들 수업을 너무 열심히 들어줬네요. 어, 선생님 이름까지 기억하고, 선생님의 별명까지 잘 기억해 주시고, 아, 이쁜 요정은 정말 잊지 못할 것 같아. 자, 오늘 이렇게 선생님이 깜짝 퀴즈 타임에 한 점수까지 여러분 다 점수를 계산을 해서 다음 주에 그 기프티콘을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음 주에 그 수료증 받으시는 거 아시죠? 지난번에 선생님이 주민등록번호하고 주소, 수료증 받을 주소를 다 그 보내달라고 했는데 안 보낸 친구 없으시죠? 다 보내주셨죠? 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요 수료증, 요 수료증을 다음 주에 우편으로 받으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다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생기부에도 이번 주 활동은 올라가게 됩니다. 자, 너무 축하드리고요. 자, 여러분 이제 미디어 상상 예술 여행의 모든 여정이 잘 마무리됐습니다. 여러분과 지난 일주일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즐겁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 들었던 수업들이 기억 속에 오래오래 남기를 선생님이 기원할게요. 자, 그러면 선생님은 마지막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퀴즈타임의 휘쌤이었습니다. 안녕!